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밤 서울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역대 가장 늦은 9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늦더위는 추석 연휴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소형 위성 발사체 한빛 나노 발사에 앞서 핵심 기술인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초 발사를 발판 삼아 후속 로켓을 개발해 글로벌 소형 위성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재활용할 때 나오는 기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동안은 기름의 5분의 1 정도만 유용하게 쓰였는데 새로 개발한 촉매를 이용했더니 낮은 온도에서도 더 많은 유용 원료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신형 아이폰과 같은 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 역대 1위 기록은 1935년 9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하며 올해 이보다 더 늦은 9월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폭염도 더 심해져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4도, 모레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역대급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첫 단풍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오늘 발표한 가을 단풍 전망에서 올해는 늦더위로 첫 단풍 시작 시기가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지고 단풍 절정 시기도 중부지방은 최대 4일, 남부지방은 최대 3일 늦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의 정상부터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3일 늦은 9월 30일쯤 가장 먼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에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내장산은 10월 24일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풍 절정기는 산의 80%의 단풍이 들었을 때로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10가구 중 8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들은 지난해보다 17,000원 정도 부담이 커졌는데 6월에 비해 많이 오른 가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8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6%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료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7,000원인데 만 원 이하 오른 가구가 39%로 가장 많고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오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과 요금 차이가 없는 가구가 1%,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가구도 23%가 있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지난해 8월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31만 3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완전 면제, 22만 5천 가구는 만 원 미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서 9월의 전기요금이 6월 전기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거나 월요금이 1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와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본인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조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안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환경단체들은 마르몰라다 산에서 지난 5년간 소실된 빙하의 면적은 축구장 98개에 해당하는 70헥타르이며 현재 속도로 녹아내리면 2040년엔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르몰라다 산 빙하의 두께는 하루에 7에서 10cm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43m 높이의 마르몰라다 산은 19세기 말부터 빙하의 면적이 꾸준히 측정돼 왔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속도를 감지하는 자연 온도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1888년 과학적 측정이 시작된 이래 빙하의 경계면이 1.2km나 후퇴했다며 마르몰라다 산 빙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슈퍼 태풍 야기가 강타한 중국 남부 하이난에선 군부대까지 투입돼 총력 복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태풍에 떨어진 야자 열매나 파도에 쓸려온 조개 죽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태풍 야기가 강타한 뒤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된 복구 작업의 최대 난관은 쓰러진 가로수. 하이커우에서만 17만 그루 가까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500개 넘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이난 주민들은 뜻밖의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에 떨어진 야자수 열매 줍기에 나선 겁니다.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오토바이, 승용차로 옮기거나 수레째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한 농가는 창고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휩쓸려온 조개며 물고기 줍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재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하이난 특유의 느긋함을 숭추간이라고 표현하며 달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20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에게 태풍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우주에서 관측한 한반도 산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가 본격 출범에 나섰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재난 대응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의 촘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숲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산림위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2층짜리 나무 건물인데 2022년 강원 경북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 피해 목을 활용한 국내 최초 공공목조 건물입니다.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통해 전국 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을 정밀하고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위성이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데 열흘가량 걸렸다면 농림위성은 사흘 만에 가능합니다. 지상 888km에 위치해 국외 위성보다 약 1.6배 넓은 120km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산불이 발생하면 방향을 틀어 준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존의 수동으로 분석하던 산사태 피해지도 상시 감시를 통해 곧바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림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는 이곳 산림위성센터의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에 즉시 전송돼 분석에 활용됩니다.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개화 단풍 시기의 예측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이상징후 파악도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해외 자료에 의존하던 산림 1차 생산량 등을 이제는 한반도 산림에 적합한 시공간 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최대 관심사인 산불 산사태에 대한 산림 재난 방지, 그리고 산림 건강성, 산림 자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산림위성센터는 농림위성 자료뿐만 아니라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을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의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 첫 상용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높이 2.6m, 지름 1.4m의 로켓 페어링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원뿔 모양의 페어링이 양옆으로 동시에 분리됩니다. 페어링은 로켓의 상단에서 탑재체인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어링이 제때 분리되어 위성을 사출할 수 있는데 이때 페어링이 동시에 대칭형으로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대칭형으로 분리되거나 한쪽만 분리되면 분리된 페어링과 로켓과의 거리가 같지 않아 로켓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페어링 분리는 로켓 개발의 구부능선으로 불립니다.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이 지상에서 페어링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체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단 로켓인 한빛 나노는 총 길이 21.8m, 최대 탑재 중량 90kg으로 특히 1단 엔진은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액체 로켓 엔진과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위성 발사체에서 요구하는 추력 조절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싸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로켓은 내년 3월 브라질에서 대학과 기업 등이 의뢰한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업 발사를 시작으로 점차 탑재 용량을 늘린 로켓 후속으로 개발해 소형 위성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까다로운 분류 작업 없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높은 열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 열 분해유는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쓰는데 그동안은 5분의 1 정도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100%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물 묻은 포장 용기, 면도기나 치약 튜브 같은 복합 재질 플라스틱은 분리 수거를 열심히 해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씻고 분리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차라리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400도 이상 고온의 열 분해를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순수한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 가능한 열 분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의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존 석유 원료인 나프타보다 탄소 사슬이 길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신 촉매를 이용했습니다. 기존 공정보다 더 낮은 온도로 열 분해율을 100%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분해유의 활용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상업화를 시도 중인 전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톤씩 쏟아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진은 2030년까지 경제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을 다시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처음 시도했다가 관련 장비 배치가 잘못된 것이 확인돼 중단한 이후 19일 만입니다. 당시 도쿄전력은 반출 준비 작업 도중 원자로 격납용기에 밀어넣은 파이프 5개의 배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원청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현장에 자사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반출한 핵연료 잔해의 성분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반출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신형 아이폰을 내놓으며 주춤했던 휴대전화 시장 수성에 나섰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휴대전화를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이 16번째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한 인공지능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폰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이 AI 기능을 통해 간단한 메모를 새로운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In mail, it'll be easy to quickly survey your inbox. Instead of seeing the first couple lines of your emails, you'll see summaries that convey the most useful information.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는 다음 달 시험 버전이 영어로 먼저 나온 뒤 내년에 다른 언어로도 나옵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폰은 오는 20일 정식 출시되는데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같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을 공개하기 직전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물량만 300만 대에 육박하는데 아이폰과 같은 오는 20일 공식 판매를 시작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75%는 10대였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대표까지 입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끊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 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천 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만 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해 정치권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여야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실 측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커질 거라며 6자 토론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는 우선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암 환자마저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숫자가 발표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의료진 이탈과 함께 진료 공백도 본격화했습니다. 진료 축소는 물론 수술 건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 7천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 6만 8천여 명보다 1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면 그만큼 수술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빅5의 암 수술 건수 감소율은 30%에 육박해 비수도권 상급병원과 비교하면 수술 감소율이 2.5배나 됐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든 암 수술 환자의 75%가 빅5에서 나왔습니다. 빅5의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암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빅5에서 수술 받기로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수술까지의 기간,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죠. 정부는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을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마저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국어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당근과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해외식품 등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가 모두 5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67건으로 비만 치료 주사제와 같이 전문가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도 15건 확인됐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개봉하거나 소비기한이 임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게시물이 모두 290여 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게시글에 대해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식품이나 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족발 한 번만 배달시켜도 10여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딸려오는데 이걸 버릴 때면 재활용이 잘 되는 걸까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을 겁니다. 앞서 오염물이 묻은 플라스틱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아직은 귀찮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